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새누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투개표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8월 7일에는 전국에 설치된 25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등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8월 9일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대의원 투표 종료 후 지난 7일에 있었던 구시군 투표 결과와 전당대회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투표용지가 아닌 스크린을 눌러 후보자를 선택하는 터치스크린 투개표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투개표 관리에 힘썼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종이로 투표할 때에는 인주가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투표권이 투표를 하는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도 없는 것 같고 뭐 묻거나 이럴 걱정도 없어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울러 완벽한 경선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경선 관리단을 편성 운영했으며 투개표 사무원 등 총 1,6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완벽한 경선 위탁 관리를 위해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 담당자 교육과 여러 차례 모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 전문기관인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오늘 투표는 종이 투표가 아닌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안정성과 공정성을 갖춘 투개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이번 경선 위탁 관리가 정당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